올해 들어 경남의 출생아 수가 지난해보다 10.3% 줄어서 전국 최고 감소율을 기록했습니다. 다른 지역보다 두드러진 이 현상의 원인이 무엇인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하겠지만 경남의 인구 감소세가 심각한 것만은 분명합니다. 김태석 기자입니다. 의령군에서도 가장 인구가 적은 곳중 하나인 유곡면. 최근 3년 동안 태어난 아이는 2명에 불과합니다. 국가에서 뒷받침을 충분히 해주면은 시골에 와서 농사도 지을 수도 있고 애기도 놀 수가 있는데 그게 안 되니까 그게 상당히 아쉬워요.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경남의 출생아 수는 5,010명. 지난해 같은 기간의 5,587명보다 10.3% 크게 감소했습니다. 전국 평균 마이너스 3.9%와 큰 차이를 보이면서 전국 최고 감소율을 기록한 겁니다. 다만 이제 월 단위로는 자세한 분석이 어렵기 때문에 이게 경남 지역만의 특징일지는 좀더 지켜봐야 알수 있을 것 같고요. 경남의 지난해 출생아 수는 15,558명, 2020년엔 16,823명, 2000년까지 4만 명대를 유지하던 경남의 출생아 수는 20년 만에 15,000명대로 줄었습니다. 반면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경남의 사망자 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908명, 38.6% 늘었습니다. 기존의 고령화 현상에 코로나19 오미크론 확산이 더해져서 경남 지역도 전국과 유사하게 이제 1월에서 4월까지 큰 폭으로 사망자 수가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2016년 경남의 사망자 수는 21,193명, 2020년엔 22,881명, 지난해에는 23,392명으로 해마다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이런 추이가 지속된다면 경남 전체가 소멸 고위험 지역이 된다는 2047년보다 그 시기가 빨라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태석입니다.